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아드리안입니다. 선생님.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CGN TV 행복한 식탁을 사랑하는 네. 게스트 한번 네. 초대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분이 누구세요? 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아주 예쁘신 권사님이시고요. 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스커트 입으셨고요. 노래를 너무너무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분 노래는 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나는 친구 뭐 이런 노래인데 노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의 특별 손님 1960년대 최고의 여가수 한국 최초 미니스커트의 주인공이 행복한 식탁에 떴다. 꾸미지 않은 순수한 모습에 카리스마까지 더해진 윤복희. 행복한 식탁에서 거침없이 드러낸 왕성한 식욕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요리 만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네. 이 요리는요, 조금 저처럼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은요, 무릎 관절이 약할 수가 있는데, 무릎 연골이 약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병은 아닌데, 네.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거는 장어 요리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먹어야 되는 게 장어거든요. 장어는 얼마나 기운이 센지, 부산에서부터 필리핀까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논스톱으로 달려요. 그래서 장어가 힘이 좋다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진짜 힘이 생기겠네요. 그럼요. 장작을 패죠. 야, 브라보. 자, 그러면 오늘 이 특별한 게스트를 위해서 한번 요리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재료 보시죠. 특별한 손님을 위한 오늘의 특별한 요리. 단백질과 칼슘, 철분이 풍부한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장어. 더위에 지치고 입맛 잃은 분들에게 보약이 되어주는 장어의 매콤한 변신 장어 고추장 조림. 지금부터 재료 소개할게요. 장어 고추장 조림의 주 재료로는 장어 두 마리, 쑥갓 반단, 영양부추 약간, 양파 반 개, 생강 두 톨이 필요하고요. 소스 재료로는 고추장과 참기름 각각 3큰술, 간장 2큰술, 맛술 3큰술, 청주, 다진 마늘 각각 1큰술, 생강즙 3큰술, 설탕 3큰술, 후추 약간을. 채소 무침 양념 재료로는 참기름 2큰술, 2배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통깨 2큰술, 그리고 소금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네, welcome back. 자, 요리 장어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장어 요리는 손질하기 전에요. 네. 생강을 먼저 물에다가 담궈야 되니까 아드리안도 한번 썰어 보세요. 네. 요 꼭지는 이렇게 좀 잘라내시고 네. 이렇게 곱게 최대한 곱게. 근데 왜 물에다가 담궈야 되는 거죠? 매운맛이 너무 많아갖고요. 네. 그냥 먹으면 좀 아리니까. 근데 생강이랑 같이 드시면 장어 맛이 굉장히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은요, 안 썰어도 돼요. 쓸라고 애쓰지 마시고, 장어 쪄낼 때 같이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곱게 채칠 거예요. 네, 보니까 장어 네. 요리할 때는 생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생강은 요거 네. 1등 공신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채쳐주세요. 천천히 썰어서 네. 요거는요 최대한 천천히 썰어도 괜찮으니까 가늘게 썰어야지만 먹을 때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손님 초대 요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손님 초대 요리 할 때요 이제 고기를 했을 때도 채소를 꼭 같이 놔줘야 되고 옛날에는 어떻게 이제 손님을 초대할 때 고기면 고기만 놔가지고 어떤 부의 상징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좋은 요리들은 항상 채소가 들어가고 옆에 사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생선이라든지 고기가 들어가는 거가 훨씬 식탁이 건강 해져요. 전에는 손님 초대했으면 80%는 고기 요리고 20%는 네. 채소였어요. 지금은 반반 나가야지만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채소는 꼭 드셔야 되는 거가 면역을 높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면역 높여주니까 아주 좋은 요리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생강 채친 거는요. 이렇게 담궈주세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어머, 너무너무 잘하세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야 네.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크면은 안 되고.
아, 예, 이거는 제가 좀 실수한 거고요. 네. 요게 이 부분은요. 예, 그것도 할까요? 하기 힘들면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네. 나중에 올리면 되니까. 네. 예, 이렇게 이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건데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강 속에 전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생강 가지고도 녹말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물에 좀 이렇게 씻어줘야지만 밤처럼 이게 좀 맛이 좀 깔끔해져요. 그리고 이제 미리 채소랑 손질하는 거가 장어 손질할 때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요 채소는 채소 먼저 네, 하고 요거 한번 썰어주시고요. 네. 네, 다 썰어서 길이 그 얼마로 할까요? 그냥 한 4cm요. 4cm요? 네. 저번에 배웠어요. 네. 4cm 저번에 아르켜 주셨나요? 네,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보고 해야 된다. 네네. 네. 전 이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 하세요. 잘라보세요. 조심해 손가락 잘리면 이제다가 손가락 빠져도돼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손끝을 이렇게 집어넣고 안으로 해주셔야지. 네, 그래야지만 좋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볼에다가 이제 요거 이제 버무릴 자. 거니까 저쪽 볼 하나만 주시고요. 네. 양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쪽에 떨어진 것도 담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 장어 손질하는 거 할 텐데요. 장어는 우리가 잡지 않아도 돼요. 장어 사는 데 가서 살아있는 거를 잡아오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장어를 가지고 물에 씻으면 안 돼요. 장어는 물에 씻었다면 그날로 비린내 맡아서 먹는다고 생각 꼭 하셔야 되니까 장어는 물에 씻으면 안 되고요. 장어는 이렇게 놨죠.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같이 요 장어 손질하는 것만 배우시면은요, 여러분이 누가 왔을 때도 장어집 하나 차려도 대박 난다니까요. 네. 장어가, 보니까 이 장어는 엄청 커요. 네, 장어가요. 오늘 왕장어예요. 네, 왕장어. 오늘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네. 제가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을 게스트로 초대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도네이션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좋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장어를 선물 받았어요. 처음에요. 아, 네. 저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또, 예, 저만 저는. 믿어요. 예. 나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고.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내 주세요. 그런데 장어는 빡빡 긁는다고 절대 찢어지지 않으니까요. 아주 세게 긁어 주셔야 돼요. 되고. 예. 얼마만큼 긁어야 되냐면은요. 한 큰술 정도 나올 정도로. 어우. 네. 무섭게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러면 흙냄새가 다 빠져요. 그리고 물에 씻으면. 살이 다 빠질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물에 씻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아주 많이 긁었어. 어, 잘하신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아, 하세요. 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네. 다 됐죠? 네. 다 됐으면은요. 잘라주시는데, 이것도 폭이 너무 좁지 않게. 이 정도로. 그리고 장어는 참 좋은 거가, 우린 옛날에 장어 찔 때 어떻게 쪘어요? 장어는 쪄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장어 몸 속에 잔뼈들이 있어요. 그 뼈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좋아지니까 꼭 이 찜통에 쪄야 되는데 장어를 이렇게 긁어내고 나서 찌면은 절대 달라붙지 않지만요. 긁지 않고 쪄내면은 다 달라붙어가지고 보통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장어 한번 놓고 행주 한번 깔고 장어 한번 놓고 더 이상 놓지를 못했어요. 떡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 상태는요. 한꺼번에 막 집어넣어도 절대 달라붙지 않거든요. 오케이. 네. 어, 장어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잘라져요. 네. 장어가 진짜. 싱싱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너무 좋은 거가요. 이렇게 껍질을 까냈잖아요. 그래서 막 섞어놔도 안 달라붙어요. 그게 참 좋아요. 그리고 청주 한번 뿌려주시고요. 네. 청주 한번 뿌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뿌려가지고 찌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다 됐어요. 양념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예 되는데 장어 요리는 항상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한번 쪄가지고 간장에 졸이든지 고추장에 하든지 아니면 소금구이를 하든지 항상 쪄줘야지만 되고요. 으흠. 어떻게 먹어도 맛있냐면요. 이렇게 찜통에 찐 다음에 네. 그냥 참기름에다가 소금 후추만 뿌려가지고 석쇠에 구워내도 아주 근사하게 맛있어지는데 참기름을 왜 도포하는가? 참기름은 여기 그 장어의 냄새를 잡아줘요. 어, 냄새 잡아주는 역할이구나. 네.
그래서 전 같은 거 부칠 때도 항상 밑간에 청주하고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후추를 넣어가지고 생선 밑간을 해주면은요, 냉동 동태를 먹어도, 어머, 이거 민어예요? 이러고 물어본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소스만 소스?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장어에다가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앞에 놔주세요. 네. 해놓고 고추장하고요. 생강즙하고. 그리고 요거는 맛술이에요. 맛술이라고 하는 거 시중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거 맛술을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설탕 조금. 근데 장어는요, 어디에 좋은 거죠? 남자한테도 많이 좋다고 들었는데, 아, 여자한테도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그 장어 속에 들어있는 그 기름들이 뼈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관절 나쁜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장어는요, 지금 이렇게 고추장에 한 거는 뭐하고 먹으면 제일 맛있냐면요, 장어 덮밥해서 드세요. 밥하고 드시면은요, 일본에는 데리야끼 소스 해갖고 장어 덮밥을 먹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고추장 장어구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고추장이 힘이 세죠. 추장보다 힘이 센 게 누구예요? 고추장이니까 이제 더 세요. 오케이. 네, 고추장. 네, 그래서 요 소스만 이제 발라가지고 구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거의 뭐 다 됐네요, 그러면. 네, 어, 다 됐어요, 뭐 그럼요. 많이, 아주 심플하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생강을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새물에다가 또 한 번만 더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음물에다가 다시 담궈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요. 이거 아드리안이가 네.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해주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얼음물에다가 담궈놔주세요. 한번 옮겨야 돼요? 네,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분이 빠져가지고요. 생강을 그냥 드셔도 참 맛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넣어놓으면 맛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얼음물에다가. 그러면은 예, 보통 생선구이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삼치를 구웠을 때도 요 생강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아, 그냥 고등어 구이하고도 요 생강 같이 드셔도 맛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돼지 보쌈 고기 먹을 때도 생강채 좀 넣어서 먹었거든요. 위에다가 네, 그럼 아주 살짝. 좋아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다 쪄졌으니까. 네. 장어는 그 얼마나 놔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좀 꺼내야죠. 우리가 한요 한 5-6분 정도 쪘잖아요. 5, 예. 네. 찐 다음에 접시에서 이거 빼낼 거예요. 네. 안 달라붙었잖아요. 제가 막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달라붙은 이유가 우리가 다 껍질을 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껍질을 다 긁어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장어 냄새, 잡냄새 안 나요. 이야. 네. 진짜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게. 네, 좋죠. 네. 아이고, 떨어진다. 예. 와우, 와우, 와우. 아드리안 놀지 말고 이거 좀 담으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야, 우리 게스트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이 장어 요리는 진짜 네. 최고인 것 같아요. 장어는, 손님 대접해야 될 때. 네, 그렇죠. 아, 최고예요. 네, 잠깐만요. 요. 예, 장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 네. 별로 안 달라붙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소스요. 소스를 바로 넣으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오에 넣어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냥 팬에서 구웠을 때보다요 네? 장어가 담백해요. 장어가 담백해서 느끼한 맛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발라가지고 네. 옆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와. 궁금해. 오늘 오는 손님은 네. 선생님의 친구세요? 아니요, 친구는 아니고. 친구는 아니고. 예, 처음부터 제가 처음 뵙고요. 네. 저는 이분 팬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예, 많은 사람들이랑 요리 많이 촬영했잖아요. 그렇죠. 촬영하고 네. 계속 일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보 사진 찍어 이래요. 처음이에요. 그런 야.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야, 진짜로요? 예, 정말로 그랬다니까.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요. 네. 네, 이렇게 거의 다 된 거죠? 네, 다 됐어요. 이제 뒤집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뒤집을게요.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네. 다 됐어요. 그러면은 장어는 물에 네. 꼭 씻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찜통에다가 쪄준다. 쪄주고 난 다음에 양념 소스에 발라서 팬에서 굽는다.
그럼 아주 일이 간단해져요. 네. 그래서 소스는 요거 양만 그대로 지키면, 그래서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없다, 그거는 그럴 수는 없고요. 레시피대로 하면은 정확하게 맛있어지는데. 아, 누구 레시피인데요? 예, 아니, 예. 그래서 정확하게만 하시면 끝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쑥갓은 어디에 좋고 부추는 어디에 좋다고요? 아, 네. 부추는 땀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 좋고. 네. 그리고 이 쑥갓은 눈에 좋다고. 네, 눈에 좋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눈이, 네, 맞아요. 제가 공부 좀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오기 전에 대본 열심히 봤거든요. 아, 그럼요. IQ는 기억력하고 통하니까 잘하셨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거죠? 이 소스에다가 소스? 예, 버무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잠깐만. 장어는 다 된 거고? 네, 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쑥갓도요, 그냥 장어만 드시지 마시고요. 접시에다가 밥을 푼 다음에 장어 조금 올리고 야채를 올리는데, 야채도 다른 거 없어요. 참기름.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레몬이 있어요? 레몬을 넣어주세요. 레몬이 없을 때는 2배 식초. 식초? 예. 그리고 설탕은? 조금. 조미료. 그리고 통깨. 통깨. 그리고 소금? 소금. 네, 요렇게. 후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후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냥 이거 갖다가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손 놓고 막 버무리면서 막 어여 잡서 막 이랬지만, 그때는 안 되는 거가 생 거니까 우리도 살아있고 채소도 살아있으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젓가락으로 우아하게. 아니면 나무. 네, 숟가락. 숟가락. 네. 그리고 일할 때는 막 집게로 일하지 마세요. 음흠. 한국 음식은 정서적으로 집게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집게 많이 사용하지만. 그렇죠. 한국 음식을 할 때는 집게. 네. No, no, no. 네, 집게 사용하지 않는 거가 훨씬 보기에 좋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담는 것들이. 네. 옛날에는 막 1cm 재가지고 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담는 거 비주얼이 내추럴한 거. 내추럴. 근데 내추럴한데 계획된 내추럴이에요. 마구잡이로 담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 그게 세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쿨하게 그냥. 네. 그래서 그렇게 담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음식이 예뻐 보여요. 그리고 껍질은 밑으로 가게 해야지만 조금 먹음직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 레시피대로만 그렇죠? 하시면 정말. 예. 지금 먹어도 될까요? 예, 드셔도 괜찮아요. 좀 참을게요. 네. 우리 오늘 손님 있잖아요. 그래, 맞아. 스페셜 게스트인데 먼저 먹으면 안 되죠? 예,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이것도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것도 다 됐어요. 이제 야채를. 네. 이쪽에다가. 네. 예쁘게 디스플레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야채만 이렇게 배다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한번 선생님의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그냥 넉넉히 크리에이티비티. 다. 네, 그냥 넉넉히 담았어요. 네. 생강 있죠? 생강 아까 얼음물에다가. 네, 얼음물에. 네. 담궜죠? 이 담근 애를 저 키친. 네. 냅킨 좀 주세요. 올려놔야 되거든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기다가 좀 이렇게 올려놓고. 예, 이것도 올려놓고. 여기다가 생강을 여기다가 이렇게 센터피스처럼 이렇게 세 군데, 한 군데 놔보세요. 짜란. 야채 위에다가 놓으면 야채를 집어먹을 때 정신산업죠. 이쪽으로 놔야. 아, 되고.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러면은 이거 이쪽에서. 아, 왜요? 괜찮잖아요. 아드리안이 다 먹어요. 아, 제가 이쪽 먹을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말할 땐 들어. 이렇게 채소 위에다가는 올려놓지 마시고요. 네? 생강은 장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는 그냥 갖다 드시고 이쪽에 옮길게요. 네, 옮겨주세요. 그래야지. 말도 잘 들어야지 장가도 잘 가요. 요새는 남자들도 고집 세면 안 돼. 남자들도 고집 세면 안 되고. 저는 고집이 안 세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예쁘게다가. 네. 네, 세 군데 넣고 야채를 낳는, 채소를 낳는데요. 네. 옛날에는 장어면 장어만 많이 낳아야지. 어떤 부의 상징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채소랑 같이 나가지고 채소랑 같이 먹는 음식에. 네. 대해서 훨씬 좋아하게 되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딱 50, 50인 것 같아요. 네. 장어 50, 채소. 네. 50.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반반. 오케이. 장어, 고추장 조림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레시피 다이어리.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대접하는 건강 요리. 장어의 담백한 맛과 매콤한 소스의 조화.
신선한 채소와 생강을 함께 곁들이면 더욱 개운해지는 장어 고추장 조림. 만드는 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곱게 채쳐서 얼음물에 1시간 정도 담가놓는다. 쑥갓과 영양부추는 4cm 길이로 썬다.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썬다. 장어는 칼로 앞뒤를 박박 긁어 깨끗하게 손질해 놓는다. 손질한 장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 후 청주 한 큰술을 뿌려 찜통에 10분 정도 찐다. 고추장 3큰술, 참기름 3큰술, 간장 2큰술, 맛술 3큰술, 청주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즙 3큰술, 설탕 3큰술, 그리고 후추 약간을 넣어 소스를 만든다. 찜통에서 꺼낸 장어는 팬에 넣고 소스와 버무려 굽는다. 채소 무침 양념으로 참기름 2큰술, 두배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통깨 2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을 섞어 만든다. 채소에 양념을 넣고 잘 섞는다. 접시에 구운 장어와 채소를 담고 장어 위에 곱게 채친 생강을 올려낸다. 올 여름 더위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 장어 고추장 조림 완성입니다. Welcome back, everyone. It's tasting time. 바로 우리 스페셜 게스트 와 계십니다. 브라보. 안녕하세요. Welcome. 안녕하세요. Welcome to 행복한 식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네, 진짜. 저희가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이죠. 항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렇게 CJ를 틀어놓고 있으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항시 거기서 뵀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영광이죠. 아, CJ는 그러면 행복한 식탁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예. 예. 그럼 네. 요리도 따라 하세요? 아, 그거는 못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네. 배가 부르잖아요. 예. 그래요?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오늘은 장어 요리를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네. 장어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그래요? 지금 아까부터 그냥 냄새에 지금 굉장히 침이 보여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네. 빨리 시작하죠. 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최신의 권사님을 들어주시고 또 이 아름답고 아주 영양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양식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빨랐죠? 아니요. 네, 좋아요. 네, 저도 정말 침이 고여서요. 네, 저도 네, 배고파서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어제는요 야채에다가 장어하고 생강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 드세요. 네. 시식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 드세요? 아, 저도 조금 먹어봐야죠. 아까 사실 요리하면서 저도 계속 먹으려고 했는데 좀 참았어요. 얘가 먼저 가야 돼요? 얘가 먼저 가야 돼요? 야채요. 야채요. 채소 먼저 많이 넣고요. 쑥갓은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양파는 피부 저는 신경을 다쳐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거의요. 어느 쪽이요? 아, 제가 척추 4개가 내려앉았었거든요, 무대에서. 네. 그래서 신경을 다쳐서 한동안은 눈이 완전히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다 뿌옇게 예, 보여요. 잘 되네요. 쑥까지 눈에 되게 네. 좋대요. Thank you. 네. Merci. Eat, 네, eat many a lot. 많이 드세요. Right. 저희들만 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텔미 선발도 제가 먹으려고 그래요. 어떠세요? 최고죠. How does it taste? Good? Excellent? Delicious? Beautiful? 이건 말로 표현 못해요. Amazing? 소스가 맛있죠?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게 다 이렇게 완전히 믹싱이 맛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장어는
손질만 잘해서 고추장에 한 게 제일 맛있다고요. 이게 전통적인 옛날부터 옛날 반가에서 어른들이요 이렇게 장어를 잡아가지고 고추장에 먹어서 몸보신을 했어요. 그래서 장어는 사실은 겨울에 먹는 게 아니라 한여름에 먹는 거예요. 아니 이 양 이 양념도 너무 맛있는데 이 그 이 야채가 야채하고 이 생강이 너무 좋 이렇게 잘 돼요 이게. 브라보, 뷰티풀, 어메이징. 이거 드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아, 그리고 권사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또 무대에 있으셨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어 많이 먹으면 힘이 많이 이렇게 될 거예요. 먹을게요. For your concert. 먹을게요. 앞에 잠깐만 봤다가 드세요. 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엑셀런트. 장어 같이요. 선생님도 한번 드세요. 네, 아니요. 저는 드세요. 저는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 레시피 만들기까지는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는 괜찮고요. 권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네. 어떻게 내 삶의 좌우명 같은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네. 맞아요.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성령을 76년 2월 27일 날 아침에 받았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어떤 힘이 돼서 네. 기쁨에 이렇게 양식으로 해서 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호흡이잖아요. 네. 예, 저희들에게는 성령께서 호흡이기 때문에 그 호흡을 계속 쉬는 한 그거는 안전하고는 못 베긴단 말이죠. 네, 맞아요. 주님을 안전하고는 누가 입을 틀어막고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더 나가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아주 영양가 있는 양식까지 드시고 전하면 감사하면서 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살면서 또 힘든 일 겪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권사님의 그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주로?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고요. 다 제 삶 자체가 굉장히 허망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32살 초반까지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76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너무 행복했고 주님이 하시는 일만 저는 옆에서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요. 제가 뭐를 겪어보질 못했어요. 한 번도 뭐 제가 힘들다 아무리 힘들다 주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었던 것만큼 힘들지 않고 그리고 모든 또 역사하시는 거는 제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의가 하시는 거니까 저는 구경꾼에 불과했었기 때문에요. 저는 계속 박수치면서 아우 주님 굉장하세요 그러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적이 죄송합니다. 없었어요. 저도 그래야 돼.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하면은요. 네. 왜 권사님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믿는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기뻐요. 네. 만약에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 여기선 주시는 게 뭘까? 네. 그게 막 기다려져요. 네. 제가 시점이 다른 거죠. 네. 이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제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다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큼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건 없고 그냥 어떤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와 주님께서 주시는 요게 무엇이길래 요게 요런 게 왔지? 그런 거에 막 이 선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에선 더 엑사이팅하고 기쁘고 막 기다려지고 그래요.
너무 좋네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이 있으면 네. 이렇게 인생이 우리가 드라마 같이 살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나 정말 이렇게 내 잔이 넘쳐도 되나 할 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돼요. 저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맞아요. 아, 이 요리도 통해서 너무 배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오늘은 권사님 만나서 너무 좋고요. 저번에 방송에서 양아진 보면서 나레이터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더 예쁜 목소리의 성우들도 있었지만 권사님 목소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왜 성령 받고 나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내 속에서 어떤 다른 힘이 배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날 목사님, 권사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그 뒤에서 옆에서 예수님이 같이 읽는다는 느낌이 와가지고요. 제가 막 방송 보다가 막 울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메마른 이 땅에 언젠가는 꽃이 피기를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며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녹음할 때요 네. 제가 막 이렇게 막 거의 끝에서는 가슴 안에 어떤 그 너무나 눈물이 복받쳐 갖고 제가 끝나고 나서는 울었어요. 울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래전에 3대가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서 많이 반성하고 울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CGM 방송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민들레 홀씨가 돼가지고 더욱더 날아가야겠고요. 아직도 가지 못한 땅, 아직도 가야 될 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들은 비록 가지 못하지만 전파라는 움직이는 성전이 돼서 움직일 때 우리가 빨리빨리 부자 돼서요. 정말 많이 후원도 해야 되고 많이 선교도 해야 되고 브라보.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이 지금 끝나가는데요. 우리 CGN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항시 우리 CGN 사랑해주시고 기도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더욱더 앞으로 더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접시 달아드리는 거 알죠? 그분들이 제가 세계에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를 그렇게 끼안고 울어요. 사실상 제가 CGN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영광이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네. 맞죠, 선생님? 네, 맞아요. 행복한 시간. 진짜 이 맛있는 요리도 또 좋은 말씀도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이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한 식탁은 어떤 거냐면요. 부유하나, 부유하지 않나, 예수님과 함께 강야에서 차려진 행복한 식탁이에요. 아멘. 아멘. 아, 너무 좋아요. 아멘. 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빠이빠이 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어떡해요. 네. 아쉽죠? 너무 짧죠? 네. 굉장히 잘하신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이렇게 요리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응원할 수 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월드컵 이제 한국이 이제 남아공 가서 잘할 수 있게끔 우리도 응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요리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케이? See you next week. 네. Bye bye. 안녕하세요.